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공부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교롭게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기사가 2006년 1월에 난 적이 있는데요. MIT에서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연구하는 맥카피 교수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은 고소득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다. 인공지능 연구가들은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해서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뇌 연구가 인간의 두뇌에 시냅스가 있고, 인간의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켜주는 시냅스 사이에서 각종 생각과 기억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로 노벨상을 받은 연도는 1906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1906년이면 100년이 넘었죠. 그때 이미 시냅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의사들은. 인공지능의 역사는 시냅스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의 두뇌를 모델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가 진화하듯이 인공지능도 같은 순서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두뇌와 뉴런과 시냅스가 두뇌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한계가 있죠. 인공지능은 공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진화는 똑같지만 인공지능은 공간의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뉴런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칩을 원자 단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인공지능의 그 강력함은 인간의 몇 배냐라고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조배까지 나옵니다. 1조배 뛰어나다. 10배, 20배가 아니에요. 1조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상황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안 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지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면요, 수강료는 두 배씩 와요. 자, 여러분, 이세돌의 형 얘기를 해볼까요? 이세돌의 IQ가 156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세돌의 형도 바둑을 처음에 배웠어요. 근데 이세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세돌 형한테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바둑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세돌 형이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갔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갈수 있는 머리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운 애가 이세돌 9단입니다. 이세돌이 졌죠.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공부 전략이라는 것의 핵심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상상고에 자녀를 보낼 때는 일단 명문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건 좀 약간 거시적인 문제고요. 아이들이 대학교 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을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대학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자, 여러분 자녀가 보기에 천재급이다, 상당히. 그러면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포스텍이나 MIT 같은 데를 보내도 좋아요. 얘가 과학고에서 거의 천재급이다, 이 정도가 됐을 때. 그런데 얘가 그 뛰어난 동료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5% 안에 못들것 같다, 또는 2, 3% 안에 못들것 같다. 그러면은 스카이라든가 하버드 같은 종합대학을 보내는 것이 제2, 제3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서 교수를 무대 뛸 정도로 뛰어난 창의적인 연구 실적을 갖지 못하면은 한 가지 굉장한 로스가 생겨요.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아이들을 진학을 할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서열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보다는 의대 떨어졌으니까 카이스트 보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성향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제2, 제3의 기회가 어디 있을 것인가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의대하고 공대, 인문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 그 시대의 공부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는데요. 인공지능은 수치와 확률, 어휘, 그리고 모든 데이터화가 가능한 모든 것을 전복합니다, 앞으로. 근데 문제는, 의대의 문제가 뭐냐? 생명체 세포는 데이터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사들은 인공지능 로봇 의사에게 직장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왜 데이터화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확률적으로 생존의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생존의 확률을 자기 몸에 축적시키면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가 가능하고 예외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서 95%는 인공지능이 감당을 할 수가 있고 5%의 희귀병 정도만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지속적으로 오는 바이러스라든가 방사능 우주에서 오는 별빛으로 인해서 인간은 돌연변이가 되는데 그 돌연변이를 연구하는 능력, 새로운 연구 능력이 없는 의사는 거의 실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본격적으로 종합병원에 투입될 시점이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10년에서 15년 후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의대를 들어가서 6년간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인턴 밟고 나서 들어옵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연구 능력이 출중한 의대생이 아니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실업자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화가 될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 쉽게 데이터화가 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제가 왜 천재가 아니면 차라리 종합대학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이스트를 가느니 차라리 중앙대를 보내겠다 이거죠. 한양대 공대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왜? 거기서는 인맥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쉽게 데이터화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그 관계가 쉽게 데이터가 됩니까? 우리는 몇 점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공예나 예술 분야라거나 디자인 분야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 에너지를 다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어요. 데이터화가 쉽지 않은 분야로 가야만이 인공지능과 협력을 하고 인공지능을 자기가 활용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자식들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끔 하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제가 오늘 강의를 할 거라고 일곱 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방금 제가 데이터화되지 못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분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에 없는 지식을 늘 축적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인터넷에 누군가 글을 올렸다거나 인터넷에 저처럼 이렇게 영상이 올라간 거를 가지고서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일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노출된 모든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 보내는 것까지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대화, 모든 쇼핑 기록까지. 그래서 과연 인터넷에 없는 지식과 인터넷에 없는 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그건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학 간 다음에 더욱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없는 지식에 어떤 이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잡지라던가 중고서점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옛날 책이라던가 도서관에 쌓여있는 무수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에 없는 지식에서 강점을 가진 아이들이 뭔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파적인 독서, 즉 독서의 편식을 엄청나게 많이 한 아이가 직장을 잡고 보편 독서를 한 애는 직장을 못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편 독서는 대부분 이북이 올라가 있죠. 이북을 인터넷,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세 번째, 좀 전에 제가 그 대학 진학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건데요. 자기가 창의적인 연구나 창의적인 공부로 자신이 없으면은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몸과 경험으로 쌓을 수밖에 없는 그걸 암묵지라고 하는데 쉽게 데이터화 되지 않는 느낌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자격증이나 학벌의 환상을 일찍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래에는 자격증이나 학벌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즉시 그 아이의 그 응용력이라든가 그 창의적인 역량, 그것이 즉시 평가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리랜서가 되는 거죠. 단기 고용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판이나 결과보다는 자기가 경험하는 과정의 독창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의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독창적인가? 학생들은 그거를 명심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육체적인 정신적인 수련 또는 신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체력과 정서적인 그 두뇌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2000년대생 이후는요. 약 1년에서 2년마다 자기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의 프리랜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현재 40대, 50대가 맛보았던 좌절보다 훨씬 자주 맛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체력과 정서적인 힘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5번까지 얘기했는데 5번에서 한 가지만 더 좀 첨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뉴런을 연구해봤더니 걱정과 공포에 의해서 한번 트라우마를 당한 뉴런은 장기 기억을 하는 역량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걱정이 불러오는 것이 우울증이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치매가 빨리 옵니다. 뉴런이 망가지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 자식은 장기 기억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애들은 믿음으로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부모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돈 벌 궁리를 하고 사업할 궁리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모든 부모는 자식 걱정하는 것으로 두뇌가 아예 흘러가 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두뇌에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기획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두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성공 가능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에 자기 개발하세요. 특히 엄마. 아빠는 지금 뭐 돈 버느라고 자기 개발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엄마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식은 성공 가능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이제 또 다른.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이건 정말 그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모가 들어도 좋아요. 배우자를 정할 때 자본주의에 물든 배우자를 정하면은 앞으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과정과 독창성이 중시되는 그것의 그 미적인 것, 아름다움 이런 것의 가치가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공이라는 것은 오직 거의 대부분 돈으로 측정된다라는 사실,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 그 배우자 집안의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면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러나 100억대, 200억대의 재산은 앞으로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100억대, 200억대 재산은
거대 자본에게 흡수되기 딱 좋은 규모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 시집장가 보낼 때 상대방의 그 상대방 집안의 재산이 몇백억 대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자산 규모가 1,500억 정도 돼야만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경제가 글로벌화 되잖아요. 1,500억으로도 부족해요. 지금 대기업도 위험한데. 왜냐면 너무나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한국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상대 집안의 재산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내 자식이 결혼할 사람의 창의성과 인성과 그 사람의 그 경험, 그 아이의 경험, 그 아이의 경험은 어디서부터 오죠? 그 부모의 인격에서 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귀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부인이나 뭐 남편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자기 집이나 자기 사돈 집에 천억 이상의 재산이 없다면 확률이 낮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천억 이상이 있겠어요? 없다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손자 교육이에요. 자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자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막강한 자본의 핵심은 뭐죠? 인공지능 로봇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본이. 인간보다 수백만 배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의 자본의 힘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본의 힘의 핵심은 인공지능에 가 있어요. AI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기능을 가진 컴퓨터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00억 합니다. 물론 가격은 다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그렇게 빨리 다운될까요? 그럼 생각해 봐요. 지금 300억이에요. 5년 후에 그 AI가 200억이에요. 10년 후에 50억으로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20년 전에 인공지능을 샀던 사람과 20년 후에 50억 주고 AI를 사는 사람이 격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에요. 굉장히 성능 좋은 컴퓨터를 먼저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정보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개천에서 용인하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밭갈이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손자 교육이에요. 손자 교육. 그래서 손자 교육의 핵심이 뭐냐? 이건 이제 여러분 자녀라면 이제 자식 교육이죠. 두뇌의 결정적인 시기는 0세부터 3세까지는 그 엄마가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 3세부터 10살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10년이 두뇌의 그 창의성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예요. 제가 또 이제 뇌과학을 상당히 20년 이상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의 역할은 3세에서 10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마의 역할은 0세에서 3세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얘기하자면, 엄마가 태교를 하면서 불안해하면 안 돼요. 트라우마를 입으면 얘한테 바로 타격이 갑니다. 두뇌 구조가 바뀌어요. 편도체 자체가 바뀝니다. 두뇌 안쪽에서. 그리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산모가. 그런데 아무리 부잣집 딸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 부모의 인성이 그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더라면은 긍정적이지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자, 3살부터 10살까지는 왜 아빠가 그 자식 교육에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 시기에 공간지각 능력, 야외 체험이라든가 스포츠 이런 것들을 만들기 뭐 등등등 그 여자애라면 그리기라도 미술학원이라도 이런 어떤 다양한 패턴과 공간을 체험하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천재가 되는데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들기에 속해요. 요리를 시키는 것도 이게 바로 직감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직감력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약 300억 정도 한다는 인공지능 컴퓨터의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두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 속에는 양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은 생각보다 영리해요. 그런데 그 양자 컴퓨터, 인간 두뇌 속에서 양자 컴퓨터 기능은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굉장한 그 우주적인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직감과 통찰입니다. 근데 그 직감과 통찰은 0세부터 10세까지 얘가 어떻게 컸느냐. 여러분의 손자가 10살 이하의 자식이 있지는 않죠. 아무튼 여러분의 손자가 0세부터 10살까지 어떤 식으로 자랐느냐가 그 직감 능력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7가지를 얘기했고요. 이제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되고, 일단은 Q&A는 다음에 찍기로 하고, 일단 중지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